안녕하세요. AI와 게임 아트를 공부하는 에이테입니다. 오늘은 왜 국내 게임 업체들은 블렌더라 마야를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3ds Max를 사용하는 이유와 앞으로 어떤 툴을 사용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약 20년 정도 3ds Max를 사용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3ds Max 3.5인가부터 사용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마야와 3ds Max가 삼겹을 이루고 있었는데 모델링은 마야가 압도적으로 편리한 툴로 인식되었고 3ds Max는 건축을 3D로 만드는데 유리하다는 인식의 툴이었습니다. 건축 도면은 오토캐드로 만들지만 이를 3D로 구현하기에는 3ds Max가 아주 편리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학교에서 마야에 비해 Max가 훨씬 저렴했기 때문에 3D 수업용으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많은 게임 개발사들이 3ds Max를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 역시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 3ds Max의 플러그인으로 들어가 있던 바이패드가 Max 4.0부터 공식적으로 탑재되기 시작하면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애니메이터 분들은 아시겠지만 메이킹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손이 많이 가고 계산적이어야 하며 상당히 과학적인 접근을 필요로 하는 작업입니다. 아마 맥스로 캐릭터 리깅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게 뭐 그렇게 계산할 게 있나? 맥스 외에 마야나 블렌더로 리깅을 하려면 뼈대 설계부터 IK 구성까지 사람이 움직이는데 필요한 다양한 움직임을 제어하는 장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과정이 초기에는 굉장히 복잡하고 작업자에 따라 퀄리티 차이가 상당히 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이런 노하우는 당시 서로 잘 알려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지금처럼 유튜브나 가이드가 잘 발달되지 않았던 터라 더 심했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 말에 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3ds Max는 이러한 고민을 한방에 날려줬는데 그것이 바로 바이패드입니다. 제 생각에는 만약 마야에 바이패드 기능이 있었다면 아마 3ds Max는 건축 툴로만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왜 마야는 더 영상 쪽으로 가게 되고 Max는 게임으로 가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세밀함 때문입니다. 3ds Max는 스위치 안으로 바이패드를 사용해 캐릭터 뼈대를 쉽게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엔 여러 가지 단점도 있었습니다. 만들어진 뼈대는 완성된 형태라 제어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 실력이 뛰어난 리그 입장에서는 이 바이패드가 뭔가 불편한 툴이었습니다. 다리를 좀 더 세밀하게 제어하거나 허리를 분리하거나 얼굴이 늘어나거나 다양한 애니메이션 상황에서 사용하기에는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상에서는 좀 더 커스터마이즈가 좋은 마야를 선택하게 됩니다. 마야를 선택하는 이유는 단순히 그 이유만은 아니고 마야에는 영상에서 사용하기 좋은 여러가지 물리적 기능이라던가 편리한 기능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야 본을 어느정도 많이 사용하지만 당시 게임에서는 복잡한 뼈대를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뼈가 많다는 것은 계산량이 많다는 이야기이고 엔진에서 움직이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바이패드는 혁신적이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고민을 사라지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이패드는 리거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리깅하는데 복잡하지 않으니 조금만 공부하면 애니메이터나 모델러가 충분히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바이패드로 만들어서 스키닝만 하면 끝나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결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가격도 마야보다 훨씬 저렴하고 다른 툴보다는 사용이 편리하며 리거라는 인력이 필요 없고 쉽게 결과가 나오니 이것보다 좋은 선택지는 없었을 겁니다. 해외에서 어떤 리거분이 인터뷰하는 내용을 예전에 들은 적이 있는데 마야가 편리한데 한국 게임에서 왜 맥스로 개발하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이 맥스를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바이패드를 잘 몰랐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전에 인시소프트에서 맥스에서 마야로 전환을 시도한 적이 있었는데 결국 마야로 전환하지 못하고 맥스를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저는 바이패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건비가 상당수 차지하는 게임 개발에서 마야로 전환하면 리거가 필요하게 되고 인력을 더 늘리는 게 좋을 리 없습니다. 특히 아직까지 서비스하고 있는 대부분의 게임들이 바이패드를 기반으로 제작되었는데 이를 마야나 블렌더로 전환한다는 것은 많은 리거가 필요하고 수많은 데이터를 새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을 개발사가 할 리가 없습니다. 만일 지금 초보자이시고 게임 모델러가 꿈이신 분이라면 솔직히 본인이 편리한 툴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야나 블렌더가 모델링 작업하기에는 맥스보다 편리합니다. 물론 저는 20년간 맥스를 사용해서 맥스가 아직도 더 편하긴 합니다. 하지만 저도 캐릭터 모델러로 시작했던 것은 마야였습니다. 처음에 맥스로 만들기 어려웠던 캐릭터가 마야에서는 제 생각대로 모델링이 되었거든요.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점차 맥스로 모델링하게 되었지만 처음에는 회사에서 몰래 마야를 설치하고 모델링했었습니다. 그리고 맥스로 변환했었습니다. 지금은 맥스를 쓰든 마야를 쓰든 블렌더를 쓰든 모델러를 지망한다면 칼리안 툴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맥스로 변환만 할 줄 알면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 오토데스크가 마야를 인수하였기 때문에 마야와 맥스의 가격이 현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모델러를 희망한다면 아무거나 본인이 편리하다고 생각되는 툴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게임 애니메이터를 꿈꾸신다면 3ds Max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애니메이터의 능력은 툴보다는 자신의 역량이 크기 때문에 다른 툴로 전환이 상대적으로 그리 어렵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리거는 다릅니다. 리거의 경우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영역으로 성장하려면 마야를 공부하시는 게 맞습니다. 블렌더에서의 리깅은 아직까지는 솔직히 제가 보기엔 좀 불편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맥스나 마야는 큰 발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솔직히 맥스의 바이패드를 좀 더 발전시키면 좋겠지만 다른 영상 관련 기능만 추가될 뿐 바이패드는 거의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게임 개발자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유용한 기능을 좀 더 개선해주길 바라지만 오토데스크는 별다른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초창기 바이패드와 지금의 바이패드를 비교해보면 기능적으로 큰 변화가 없습니다. 아마도 여전히 바이패드가 가장 강력한 캐릭터 리깅북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블렌더가 더욱 성장해서 오토데스크에게 자극을 주고 이를 통해 툴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왜 국내 게임 업체에서 3ds Max를 사용하는지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보았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댓글로 조언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에이트였습니다.